오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요. 수많은 명작이 탄생하고 내노라하는 스타들을 배출한 한국 영화의 성지 충무로입니다. 충무로 익숙하죠 저에겐. 왜요? 오랫동안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을 도맡아온 것답게 주인공의 손길을 거치면 자신감은 물론 지나간 세월까지 되돌려준다는데요. 여기 가발 맞추러 많이 갔었어요?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세요? 이런 곳이 있었어요? 아, 저요? 네. 헤어 디자이너는 아닙니다. 전문 분야는 따로 있답니다. 가발 제작을 직접 하고 커트도 직접 해주는 사람입니다. 흰머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발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발이에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한가운데가 휑한 탈모도 주인공이 직접 만든 가발을 만나면 곧바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는데요. 우와, 충무로라고 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연출. 그게 바로 주인공의 주특기랍니다. 진짜 자연스럽네요. 하신 지 한 얼마나 됐어요? 네, 저는 지금 20년째 됐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 어머니는 75년부터 하셨었어요. 이제 지금 48년 됐죠? 손기술을 딸에게 그대로 물려준 일대 사장님. 이렇게 무녀가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충무로에선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하다는데요. 영화 배우들이 찾는 가발 가게로 시작해 48년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가발 제작은 딸인 윤아 씨가, 단골 손님 관리는 엄마 범자 씨가 담당하는데요. 막상 가발을 손에서 놓고 보니 근질근질할 때가 많아 틈만 나면 이렇게 윤아 씨가 작업하는 걸 지켜본답니다. 아니, 너 저기 두건두건 뜨는 거 아니네. 아, 안 해, 그렇게 안 해. 내 성격이라니까, 이거는? 내 성격장 어쩔 수 없어, 이거. 시간만 잡아 먹자. 아,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 다.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이거. 아유, 아웅다, 와야네. 아니,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그냥. 네 스타일이 어딨니? 쳐다보지 말고. 눈일적인. 앉아있으라고. 쳐다보면 잘 안 되거든요. 가발 만드는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데요. 아, 공간을 분리해야 되나요? 지금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 원래 대화가 이랬습니다. 싸운 줄 알아요, 남들이.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데? 차분하게 말했지. 대화한 건데? 네,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오고 빠른 시간에 물건을 완성하면 좋은데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고 두 개 만들 때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생산이 너무나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듯이 저도 제가 알아서 이제 꼼꼼하게 뜨려고 하는데 맨날 이제 시간을 무조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좀 그러시는 편이에요, 어머니는. 아웅다웅 가발 무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도 늘 함께 한다는데요. 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아, 어머니가 데리러 오세요? 네. 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동생네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요. 하루 종일 가발 만드느라 힘든 딸을 대신해 운전기사를 자처했답니다. 와, 엄마 언혁이하고 민준 출근했어? 출근했지. 뭐 안 싸우고 잘 지내지 요즘에? 잘 지내.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돼. 이 사이야. 껌딱지니까 뭐.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아, 됐고. 이런 잔소리를 하면 전철 타고 갈 거야. 혹시 따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걱정이 많은데 이제 내려놨지 뭐. 포기했어요.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숫자를 얘기해야 돼요? 77년생인데. 아, 진짜요? 오, 정말이시네요, 정말. 네. 두 사람이 함께 출근한 지도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주변에선 많이들 부러워한다는데요. 쓱 한 번에 다 둘러봐질 정도로 작은 규모지만
갖출 건 다 갖췄답니다. 샘플로 둔 가발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은 일대 사장님 때부터 쭉 온 단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다 이제 하나 샘을 맞추려고 해요. 여기 와서 좀 손님들 하고 멋 좀 부리려고요. 네. 여기랑 지금 거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죠. 2000년 초반에 했으니까 20년 이상 됐습니다. 전통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와서 그 거래를 하게 됐죠. 거울 앞에 서자마자 시원하게 가발부터 벗어놓습니다. 네. 이발 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거. 아, 이발 하셔서 보물은 만져드릴 것도 없네. 네. 랩을 활용해 최대한 두피와 밀착한 다음 탈모 범위와 가르마 위치를 하나하나 그려나가는데요. 두상 본뜨기 작업은 정확함이 생명입니다. 오른쪽 가르마를 이쪽으로 넘기시는 분이 계시고 왼가르마 타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또 망사가 달라져요. 씻는 법도 달라지고. 테이프를 붙여 단단하게 고정하는데요. 일대 사장님 때부터 고수해온 옛날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두리를 잘라내면 맞춤 가발을 만들 밑작업은 끝났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장에 가져가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십 년 손발을 맞춰온 거래처에서 제작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윤아 씨의 실력이 빛을 발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일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진짜? 이제 씻는 방법이 씻는 부위에 따라 그게 다 달라져요. 이런 머리가 잘 살아야 좀 이쁜 그런 부위는 여기 이렇게 이쪽은 다 정수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요. 가르마를 기준으로 더 촘촘하게 심을 곳을 구분한 건데요. 여기 이거 이제 가르마 부분이에요. 가르마를 타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갈라야 되잖아요. 여기는 정말 미세한 살색 망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정말 더 한올한올 촘촘하게 심어야 돼요. 모발의 방향까지 계산해 한올한올 이식하듯 심는 100% 수작업입니다. 그랜나로 있는 쪽은 본인 머리랑 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잘 붙는 게 좋아요. 얼기설기 꼬는 일을 4만 번 이상 반복하는데 약 한 달간의 노력을 쏟아야지만 비로소 전체 머리를 덮을 크기의 가발이 완성됩니다. 이야, 이 모발만큼 심으면 워낙 꼼꼼하게 진짜... 만들어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요. 덕분에 손님들 사이에선 수명이 긴 가발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개개인의 두상과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손님이 착용한 이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특히 부분 가발은 기존 머리와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관건인 만큼 섬세한 커트는 필수입니다. 원래 본머리가 나오잖아요. 본인 머리. 본인 머리랑 가발이랑 색깔이며 쓰시며 색 다 잘 어우러지게끔 커트를 이렇게 해야지 돼요. 고객의 취향에 꼭 맞춰 스타일을 완성하는데요. 아까는 뭐 뭉친 거 못해갖고서 지금 짜내니까. 그죠? 훨씬 낮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5점이요. 5%도 왜 그러지? 5점은 왜요, 5점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그러면 속 보이는 거 아니? 현실적인다. 마음속 100점이시네요. 엄마의 단골 손님에게 인정받을 때가 가장 뿌듯하다는 딸. 그런데 처음부터 백년 가게를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가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차차 장사를 배웠죠. 우리나라 가발이 불티나게 해외로 팔려나가던 시절 예물까지 몽땅 팔아서 가발 가게를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돈을 많이 벌었고 잘 벌었거든요. 장발 단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서 머리를 어떻게 손볼 수 없게 팍 바리깡으로 쳐놔요. 그 다음날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가게 앞에 줄을 쓰는 거예요. 저도 생각나요. 운이 좋았던 거 커다란 백 가방이 모양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현찰이 가득 차서 막
눌러 담았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가위를 든 경찰과 장발의 청년들이 쫓고 쫓기던 시절. 뜻밖의 호황을 누린 건 아이고 바로 가발 가게였습니다. 이렇게 잘라놓으신다고요? 당시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다는데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던 시기에 든든한 기둥이었던 남편까지 먼저 떠난 겁니다. 그때같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먼저 왔던 가게에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다 쫓겨났어요. 너무나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둘라 그랬죠. 난 여기 주인이 좋은데. 아 근데 나 그쪽 아건들 될까? 이쪽은 조금 분위기도 조금 그러니까 많이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무조건 자연스럽게 흐트러 놓으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짝짝 붙여놨냐? 흐트러 놨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가발이지 아무도 몰라. 어머. 가발이지 아무도 몰라. 네? 네? 어머머머 세상에 가발이었다고요? 아무도 몰라. 조심스럽게 가발을 벗어보는데요. 두근두근. 아이고. 저도 이렇게 많이 탈모가 돼가지고요. 탈모는 언제쯤 오시게 된 거예요? 와. 아, 우리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 그때 한 2년 지나니까 머리가 조금씩 막 빠지더니. 처음엔 숨기기 급급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딸이 만든 가발을 자랑하기에 효과 만점이라는데요. 감쪽 같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또 굉장히 어필하기에 좋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분한테는 사실은 저도 가발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가발이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빼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딱딱 가발을 빼버리면 깜짝 놀라죠. 그럼 이제 그 손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죠.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뒤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딸을 보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다는데요. 유나 씨 역시 마찬가지. 네? 따님도? 일에 익숙해질수록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됐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 준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엄마가 여태까지 진짜 오랫동안 읽어놓으신 건데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데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끝까지 제가 밀고 나갔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간 손님들 발길을 되돌리는 게 시급했지만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자신만의 가발 제작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싫어하지 않으셨죠? 손님들 만족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2030 세대까지 손님 연령층도 넓어졌다는데요. 가발을 몸의 일부처럼 여기라는 엄마의 철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유나 씨의 꼼꼼함은 일대 사장인 엄마도 못 말릴 정도입니다. 이건 손님들의 특징과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건데요. 와, 유나 씨 대단하시네요. 세상에나 단골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연자 스타일로 원하시는 이렇게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야 제가 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만족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10년 이상 된 단골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인데요. 전국에서 오네요. 한번 여기 나오시기 좀 힘드시거나 지방에 좀 멀리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하시면 제가 다 택배로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 가발을 주문한 손님은 벌써 세 번째 재구매라는데 이번엔 방문도 하지 않고 오직 전화로만 주문을 완료했답니다. 무한 신뢰로 일을 맡기는 손님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데요. 손님을 사로잡는 비결은 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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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랜만에요. 안녕하세요. 머리 AS 좀 해달라고. 네. 아세요. 그리고 좀 많이 머리가 힘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 AS가 거기 이제 빈 곳 좀 채우러 오시는 거예요. 3년 이상 사용한 가발이라는데요.
사후 관리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데서 가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면 수명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걸 다 채워줘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가격이 없으면 큰일 나요 저는요. 저희는 그냥 무조건 저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무료로 해드려요. 와. 저희는 이제 오랜 단골분들이 좀 많으신 편인데 하시다 그렇게 해드리다 보면 또 이제 무료로 자꾸 심어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꾸 딴 데 안 가고 여기로 오시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아까 여기 갈라진데 여기 좀 심으세요. 고객 감동이네요. 네. 그러게요. 가발 특성상 수명은 평균 2년. 3년이 넘어가면 푸석푸석해지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AS까지 해주니 손님이 몰릴 수밖에요. 새 제품을 만들 때처럼 정성을 다하는데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건 이대 사장님이 새롭게 세운 철칙이라고 합니다. 빼곡해졌네요 또. 살짝 비었던 부분이 되살아났습니다. 한결 낫네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 안 갈라진 것도 사니까 더 이쁘네요. 내가 할 때 남들은 몰라도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고개 딱 메꿔지니까 아주 그냥 새로 했을 때보다 더 좋은데요. 또 손질이나 좀 보충 좀 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미안해요. 가볍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 뿌듯합니다. 어머니가 우선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늙을 때까지도 장수하셔서 같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늙을 때까지 계속 나 있을게.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모녀가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